코튼릴레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정해볼게요. 아프리카 시상식? 그래? 주제 아프리카 시상식으로 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코튼 릴레이 주제가 제가 이제 시즌 2 코튼 릴레이 시즌 2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서수길 사장님입니다. 서수길 사장님. 예. 아프리카 시상식을 개최한다라고 제가 첫 컷을 그리고 나머지 컷들을 여러분들께서 채워 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연출력, 기획력, 뭐 이렇게 그 그림 실력까지 뽐낼 수 있는 코튼 릴레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코튼 릴레이인데요.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1등에게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제목, 나의 우상 코트. 2019년 12월 나는 BJ다. 평균 시청자 10명. 잠깐만 얘들아. 일단 합시다. 예. 수입은 거의 없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BJ. 아,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노래하는 코트. 화려한 말빨과 신선한 컨텐츠로 아프리카 복귀 후에도 잘 나가는 BJ. 나는 코트가 될 거다. 2019 아프리카 TV 시상식 BJ 어워즈. 이번 아프리카 TV 신인상 노래하는 코트! 최군이죠? 어우, 잘 그렸다. 호. 놔주세요! 코트씨? 뭐야? 안 왔어? 일비라니? 헐, 미쳤네. 코트 왔습니다! 안 나와! 왜 이제 안 나와? 아빠르! 네, 그럼 코트씨 바로 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쟤네 이런 날까지 늦네. 무전드다, 무전드! 미안하다, 최구나. 자, 여기 코트님 상입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태연아. 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우선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제 매니저 랄부와 방송 매니저, 엄마, BJ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윤태우 씨에게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저게? 자기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가? 마, 한나나! 빨리 내려가라! 네, 커트씨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리 내려가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 와, 이게 복선이었어? 와... 자, 요 작품, 오, 괜찮네요. 내용이 좀 무섭다. 몸뚱이를 오뚜기 마냥 그려놨네. 퀄 좋다. 이어서 계속 그리자. 검은 과부검이. 좋습니다. 예, 랄프가 암살한 거야? 코트 사생팬이 코트 알라 곁으로 보내버리고, 대신 시상식 가서 상 받고 이후에 방송까지 한다는 설정. 자,
십다리 BJ가 나를 이제 죽이고 나를 완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좀 섬뜩하네요. 씨발 새끼가.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제자리. 자, 시상식? 아, 저 콜 뭐야? 시상식? 시벌 안 가불어. 1, 2비 주제 어딜 가? 야, 배비 주면 간다고 전해라. 정진우 형이야? 설마? 네네. 코트 빵댕이님이! 진우님, 코트 형 시상식 안 간다는데 형님은 가시나요? 코트는 일비라 초대장이 안 와서 못 가는 건데 안 가는 척 하는 거고요? 저는 배비라 당연히 갑니다. 아, 개꿀바람스! 응? 이거 이간질하는 거구만. 코트 빵댕이님 가라사대. 진우님이 형 일비라 초대장 못 받아서 안 간다는 거는 안 가는 거라는데 맞나요? 야! 랄프야! 형 좀 일으켜봐! 늙새 때문에 시상식 준비해야겠다! 랄프야! 뭐 프로게이머 준비하니? 뭐 먹을 거라도 갖다 줄까? 또 게임하고 또 게임 쳐하고 자빠졌냐? 네, 죄송합니다. 시상식. 네, 드디어 대상 수상자를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 수상자는 우리 서수기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노래하는 코트! 하, 씨발. 이걸 내가 받는구만. 알라, 뭐야. 네, 잠시 송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우리 코트님 대상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시상식에 또 이럴 수 있죠. 예. 아프리카 대표님, 저 지드래 버핏입니다. 노래하는 코트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코트야, 네가 말 좀 해줘. 너가 나 챙겨준다며. 저도 방송하고 싶어요, 대표님. 아프리카 대표님, 사장님, 저 지드래 버핏인데요. 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싶어요. 뭐야, 정배우야? 정배우. 존나 얼탱이 없네, 이거. 아니, 잠깐만.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는 또다시 영구정지 이유는 지노래 버핏인가요? 예. 네. 앵그리 병신, 앵그리 병신 27 하하 에브뉴 빰빠밤밤 젖같이 그렸네요 정말. 어떤 아니 이제 뭐야 이거. 예. 결말이 좀 아쉽네요. 결말이 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컬버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으신 분이죠. 초딩들의 대통령 바로바로 대상 김보겸, 보이루 은상, 붉은 팬티 빵디준, 동상 인지, 먹방 대상, 게임 방송 대상, 역캠 대상.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귀 DBJ 대상. 아, 이분은 저랑 매우 친한 사이죠. 새끼 폼잡누. 이분은 노래, 입담, 재치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만능의 남자, IS로 유명한 그 남자 바로 나란 놈, 나란 놈이고. 미리 일어나 볼까? 과로사 이 아살라말라이쿰. 아 씨발 저 새끼 왜 나와. 아 씨발 새끼들. 서수길 운연자년, 운연자년놈들. 그리고 최군 더 뒤졌어. 잉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가 많네. 뿡뿡 저 새끼 뭐야? 서식일 씨발놈아! 오늘 니들은 다 뒤졌어! 아 잠깐. 아니 이거 좀... 나니! 알게삭스바르 시비아르카이! 아따 실수하네. 실수 제대로 해버리네. 커맨더 지르타니스.
내 목숨을 아프리카에! 고트 이 시볼 새끼야! 나가 뒤지십시오, 형님. 뿡! 결말이 조금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근데. 근데 진짜 그 BJ들 얼굴 생김새는 과로사님까지 특별 출연 이거는 진짜로 결국은 지코 형만 뒤지는 진짜로 나가 뒤져버리는. 하자꾸 똥 누나 많은 기분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48시간 내에 그려 주셔야 돼서 가지고. 그렇죠. 스토리도 짜야 되고 하는데 원래. 그림 그리는 건 쉬운데 여러분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건 쉽대요. 오히려. 근데 스토리 짜는 게 개어렵대. 근데 진짜 인물 묘사 같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트 돌멍개님께서 그려주신 마 조네예. 제목은 마 조네예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서수길 대표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프리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코트는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저 세둥치까지. 와, 탈모까지 완전 완벽하게. 우와. 지리네. 아, 시볼 새끼들. 코트 형, 상 준대. 빨리 가봐. 시상식에서 방송하는 형이 레전드. 상 안 준다, 상 준다는데 왜 안 갔냐? 형 임박일 난리 났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해 봐. 아니 이런 시벌. 얘들아, 원래 수상자는 따로 연락을 준다니까? 나 상 안 받는다고. 아, 물타기 싹 다 쳐내! 아, 안 그래도 빡치니까. 열받게 좀 하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니, 복귀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비야. 시발, 진짜. 시발 아프리카 짜 개프리카 시불. 최군이야. 자, 이번에 상은 본인에게도 남다르겠는데요. 내 친구의 내 친구. 자, 레전드 복귀상 노래하는 코트.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혹시나 해서 스팸 메일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메일이 있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상식 오라고. 예. 합니까 이제? 랄프야, 너 빨리 택시 안 부르고. 뭐야! 야, 보조 배터리 챙겼냐? 아, 급하게 나와가지고 못 챙겼네. 이 새끼는 결정적이다 항상 씨발 항상 진짜. 급하게 나왔더니 아, 똥만 없네. 아씨. 오! 코트다! 코트! 와, 시상식 1시간 지각 실화야? 아씨, 랄브가 늦게 깨워갖고. 코트씨, 늦었지만 수상하러 단상에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그거 좋지. 육수를 왜 저렇게 올리지? 어디 아픈가? 저거 뭐야? 똥이야? 몰카 아니야? 우와, 야, 역대 레전드다. 개념글 100개 놀라오겠다. 우와.
뭐야 이거? 제가 걸었네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유순아님. 총 아래 아, 그때 말씀하신 매니저 있잖아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 그 돼지요? 아니, 이 정도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재기 불능이라.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마, 좋습니다. 예. 좋네, 예. 다음 주부터 바로 예,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잘 그린다.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와, 이분 누구야? 디테일, 완전 디테일한데? 야, 이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아니, 응디주는 언제나 나오네. 자, 코트 돌멍개님입니다. 네, 마 좋네예. 자, 여러분들 제목 마 좋네예. 코트 돌멍개님이십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트 릴레이 시상식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볼게요. 잘 그렸다는데. 와, 잘 그렸다는데. 잘 그리긴 했다. 네. 때는 4년 전. 나는 탱크를 타다 영정을 먹고 유튜브에서 유배 생활을 보내다. 들어올 텐가 윤태훈 씨? 그럼요, 당연히 가죠. 결국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개돼지처럼 들어가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역캠 합방을 통해 별풍선을 받아 순위를 쑥쑥 올렸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오늘의 주인공은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바로 나다. 가자. 아,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참 정말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전 이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거짓말? 이 뱃살이 정녕 제 뱃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실수하셨네요. 서프라이즈입니다. 멈출 수 없다! 영정 땅은 두렵지 않아! 알라발! 뿡! 아이씨. 브로콜리 아닌가 이거? 이게 첫날이지.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긴 분들 되게 많네. 자, 다음 작품 코트 슈즈입니다. 아유, 씨발.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벌써 시상식이네. 아, 쿠팡 알라봉 배송. 운동 없이 몸이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도둑놈 마냥? 잘생겨지고 싶으신가요?
양심 없이 영화 같네. 극장 슈즈. 응? 뭐야?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7인 2닭의 코끼리 오줌에 요 꾸역꾸역 처먹으면서 많이 아껴왔잖아. 랄프야!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네. 랄프야! 에? 아니, 뜯어봐. 에? 야, 신겨봐. 형님,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우와, 랄프 진짜 똑같이 그렸다. 어, 뭔데? 읽어봐. 설명서. 배터리는 양기로 충전해야 함. 형님? 뭐라고? 양기로 충전을 해야 된다고? 와, 코트다. 우와, 대박이다. 잘생겼어요. 코트 오빠! 이제 여캠이랑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 비빗! 어? 왜 반대? 아, 나 진짜 신발. 어제 랄프가 설사질해가지고 충전이 좀 덜 됐나? 뭐야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일단 도망가야지. 잠깐만. 아니, 아, 컷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잠시만요. 해야 돼요. 해. 아, 나 때문에 고태 형님이 충전이 덜 됐을 텐데. 아, 고태 형님 모스보는 모르지만 제가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화장실 펑펑펑펑펑펑펑. 어? 뭐야?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발로 문을 까서. 뭐야 이 시부레.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지코. 내가 너보다 10살 어리고 더 잘생겼다. 그건 팩트야! 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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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황된 모습에 속을 겁니까? 형님 본래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랄프? 잠깐, 이거 네 대사인데. 해봐. 해요. 랄프 이 녀석, 내가 그렇게 거칠어도 저항이 없다면. 좋아해요. 사랑해. 딸깍. 랄프야, 아무 일도 없었다. 랄프야, 아, 코트야, 랄프 이 지경으로 만들어두고 너 여기서 뭐하니? 엄마, 안 먹어. 랄프야, 이런 나라도 괜찮겠니? 아, 왜 안 나오나 했다 이 코드가. 아, 진짜. 아니, 아,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예. 자, 아무튼 넘기도록 할게요. 자, 자 다음 볼게요. 타블님께서 만드신 마지막 작품 코튼 릴레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게임 부분 대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발표는 BJ 케빈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자, 케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예 새끼. BJ 시청자 여러분. BJ 케빈입니다. 리액션들 참 좋았다, 그죠? 요새 먹고 살기 편해지셨나봐요. 씨발. 일비들 단체 긴급 상황. 할타. 어? 아니 야 이거 저. 앞으로는 저기 누구 출연시키면 안 되는 그런 걸 해야겠다. 좀 걸어놔야겠다. 야, 이게 좀 심하네. 예. 자, 가겠습니다. 어쨌건.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놔주시니 방송할 맛 납니다. 자, 그럼 2019 BJ 게임 부문 대상은? 축하합니다. 노래하는 코트. 오! 야, 오빠! 드디어 내 차례구나. 우! 네, 지금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으십니다. 식비로 모두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윤태현 씨. 역시 인반 대통령답네요. 시벌 형 사랑해. 야, 믿고 있었다고. 자, 코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탈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으며 언제나 투정만 부리던 제가 BJ로서 가장 목표로 삼을 만한 대상을 받다니 정말 이보다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유는 시청자? 설마 나? 저일 것 같다는 오리가 느껴지거든요. 전기. 무엇이죠, 윤태훈 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발. 뭘 기대하고 있어, 이 시벌년들아. 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젖 같은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저 씹새끼 말하는 꼴하지 마.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쌍둥이라도 언제까지 이럴 줄 알았대? 저 새끼 봐. 버스 파워. 주공대 이놈 버스킹 할 때 널 따먹었어야 할 건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미스터 식뷰르. 씨발 꼬우시나요? 누가 봐도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텍스트 새끼들 선 넘죠? 희발 또 텍스트 취급하다니. 우리가 텍스트면 형은 테러리스트잖아! 총아르세치님 갈아타세. 하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된 이상 가기 전에 형을 따먹겠어! 사라졌어. 달구나! 이테다키마스. 아씨, 사는 저 콧방이나 당했어. 좋은 디저트였다.
그만두시죠! 랄프구나? 칼인가? 이제 당신같이 탐욕스러운 남자와 같이 일할 수 없어! 내 손으로 당신을 끝내겠어! 랄프야, 말로 하자. 씨발! 허튼 수작 부리지마! 랄프, 내가 예전부터... 참... 네가 예전부터 나를 참 흠모해오고 있었던 건 알아. 그 칼 내려놓으면은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응? 미인계를 쓰시다니... 아이, 칼만 내려놓으면 다 된다니까, 일로 와봐, 응? 48시간 만에 이 정도면은 48시간 만에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퀄리티로 이렇게 그려주신 분들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진짜로 뽑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1등을 뽑도록 할게요. 예, 1등을 뽑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후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등은 지금 역시 카페 민심이랑 거의 똑같아요. 카페 민심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작품인 이 코트 돌멍게님의 작품. 예. 자, 1등은 코트 돌멍게님입니다. 1등은 코트 돌멍게님으로 정하고 코트 돌멍게님은 저한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시고요. 예, 이제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코튼 릴레이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그려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제가 왜 이거를 안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볼만했었고, 이 앞으로도 이 코튼 릴레이를 좀 일주일에 한 번이건 2주에 한 번이건 무조건 해서 여러분들 가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2주에 한 번으로 그러면은 2주니까 이거는 30만원 정도 걸어도 좋을 것 같아. 30만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 하는 거고, 2주에 한 번으로 갑시다. 네. 2주에 한 번으로.